자, 오늘은 조금 긴가민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왓츠 어 맵이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내용물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물을 간접적으로 뭐 광고 형태라든지 뭐 이렇게 글로 혹은 말로 이렇게 설명은 드렸는데, 실제로 그게 맵상에서 플로터상에서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좀 부족한 듯해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실제 플로터상에서 어떤 형태로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상의 명기한 내용으로는 저수위 지형지물을 선이나 도형으로 나타낸 표시물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 파란색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빨간색 라인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파란색들은 제가 지형지물, 은신처가 될 만한 곳을 표시를 해뒀고요. 그리고 빨간색 라인은 저수위 지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저수위 지형도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래의 지형, 이것도 이제 기본 맵이죠, 그죠? 허밍버드 기본 맵입니다. 로렌스에도 기본 맵은 들어가 있을 텐데, 오토차트 제로맵 카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기본 맵과 그려서 넣어드린 저수위 지형도, 이 빨간색 사이가 이게 몇 미터가 될것 같으신지, 혹시 이거 뭐 얼마 되겠어 이렇게 육안상으로는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엄청난 수위의 갭이 있습니다. 제가 예상컨대 한 30m 이상 되지 않나. 예. 물이 여기서 만수위에서 고수위에서 이 저수위까지 빠지려면 한 30m 이상 빠져야 이 저수위 지형도가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가 낚시를 할 때, 사실 뭐 30m 건까지는 배스 낚시를 하지는 않죠, 그죠? 예, 그런 걸 감안해서 이 경계 라인, 저수위 지형도 라인을 벗어나는 지형지물은 크게 없을 것 같다. 요 사이, 그 사이에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면 배스 낚시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자, 여기는 뭐 대충 뭐 센스 있으신 분은 빨리 눈치를 채실 텐데, 자, 요렇게 꺽쇠 모양. 꺽쇠 모양으로 이렇게 지형된 것을 제가 드롭오프나 뭐 스트럭처 뭐 이런 개념으로 넣은 것이고요. 이렇게 삼각형이 있습니다. 삼각형 꽤 크죠. 지형도에 비해서 꽤 크다라는 것은 브러쉬 지형을 나타낸 겁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게 라인이 쭉 와서 이렇게 삼각형이나 혹은 다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섬이 될 확률이 있는 겁니다. 물이 조금 더 차면 여기가 끊어져서 섬이 될 확률이 있는 것의 탑부분을 나타낸 것이고요. 여기 조금 더 보시면 작은 삼각형들 있죠? 네, 작은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큰 나무나 고사목 뭐 이런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또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코뿌리네요, 그죠? 코뿌리를 한번 보시면 드롭오프나 스트럭처를 표현할 때 방향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 사이즈가 이렇게 보시면 드롭오프 모양이 여기선 좀 짧고 꺽쇠에서 이쪽은 길죠. 그러면 능선이 이렇게 짧다가 밑으로 급격하게 길단 얘기예요. 이쪽 볼록 튀어나와, 꺽쇠가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튀어나온 부분. 이쪽은 좀 작은 면, 얇은 면, 이건 긴 면,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저도 이거를 그릴 때 그냥 무작정 그냥 뭐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실제 지형의 드롭오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 왓츠 어맵만 보면 알수 있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드롭오프의 모양까지, 그 다음에 이 면적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공략을 하실 때 어디선가 이 드롭오프 사이즈가 이 정도구나 라고 한번 보시면 되고, 요거는 또 요런 방향, 이 드롭오프는 이쪽 방향, 이 드롭오프는 이쪽 방향, 그 다음에 여기에 뭔가 약간 안쪽으로 들어간 드롭오프죠, 그죠? 이렇게 지형도는 튀어나와 있지만, 여기서 아마 제 느낌에는 지형이 이렇게 살짝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살짝 들어가서 여기에 뭔가 드롭오프가 됐든 스트럭처가 됐든 뭐가 있을 것이다. 하여튼 이런 류의 이런 형태의 꺽쇠 모양에는 드롭오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뭐 이런 없는 구간이 있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구간, 이런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직벽 구간, 예, 직벽 구간입니다. 직벽 구간은 뭐 육안으로 봐도 직벽이니까 굵직히 표시 안 했고요. 뭐 가끔 표시되는 것들은 아마 조금 동떨어진 혹은 드롭오프가 되게 특이하거나 저기는 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지역에서는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요. 아예 뭐 다른 데로 한번 가볼까요? 자주 노출한 혹해산 한번 가볼까요? 혹해산 여기는 뭐 조류 보호 만수가 되면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죠. 그 위수 구역도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놨고요. 새로운 위수 구역, 그다음에 우리가 최종 위수 구역은 이쪽에 표시를 해놨고, 자 혹해산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쪽이 탑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라인이 와서 이렇게 삼각형이나 다각형을 이룰 때는 이쪽이 탑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스트럭처는 이쪽이 더 많네요, 그죠? 예,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안쪽으로 꺾여 있다 그러면 튀어나온 돌출, 그다음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이면 오히려 이제 음이 되죠. 음 쪽으로 돼 있고 이렇게 이쪽으로도 스트럭처가 좀 있고 이쪽으로도 스트럭처가 좀 있고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아, 이 꺽쇠 부분은 뭔가 있구나, 하여튼 뭔가 스트럭처가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또 어디로 가볼까요? 자 여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조금 골창 같은데,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꺽쇠 모양, 이게 굉장히 긴 그 드롭오프가 되죠, 그죠? 이렇게 굉장히 길면서 폭은 요 정도 되는 드롭오프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어떤 형태가 지어져서 다각형이 있고 SG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거는 스톤존, 돌지형이다 이런 뜻입니다. 요 구역 내에서 돌이 낱개로 타닥타닥타닥 있는 그런 돌지형이고, 자 이런 식으로 어맵은 이루어져 있고요. 자 여기에 한번 볼까요? 골창에 뭐 크게는 없지만 물골과 V자 포켓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본 맵에는 그냥 단순하게 툭툭툭툭 끊겨져 있지만 실제로 물이 빠졌을 때 물골이 되겠고, 이렇게는 뭐 물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V자, 이렇게 V자가 조금 유난히 도드라진다. 유난히 좀 그 물골 라인이 명확하다라고 싶은 데는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만약 이쪽 골창으로 들어와서 여기만 공략해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쪽, 이런 쪽에도 공략해 보면 좋겠죠. 추진교 근처를 한번 가보는 게 좀 좋겠네요, 그죠? 자, 추진교로 오시면 대하단의 슬로프, 차 돌리는 데죠, 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이렇게 슬로프. 슬로프 내려가서도 이렇게 슬로프가 양쪽으로 있습니다. 꼬글꼬글꼬글 계단처럼 라면발처럼 생긴 이거 다 아시죠 여러분? 철망이 무너지고 여기에 독구장이기 때문에 여기 계단입니다. 돌계단, 시멘트로 만든 계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쪽도 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직벽구간이잖아요, 그죠? 직벽구간이다 보니까 제가 별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방장섬을 한번 가볼까요? 뭐 사진으로 보셨을 텐데, 자 방장섬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쪽 부분이 탑 부분인 것 같아요. 탑 이렇게 삼각형 크게 보이죠. 요건 뭐 브러쉬나 뭐 나무들이 있다 라는 느낌이고, 이쪽에 드롭오프가 하나 있고 이쪽으로도 드롭오프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운 탐지기에 사이드 이미징이나 2D 이미징을 하시면 그걸 뭐 능숙하게 보시는 분들은 아 이쪽에 뭔가 지형이 좀 틀린 게 있네, 이쪽에도 틀린 게 있네 라고 인식하시겠지만, 사실 그거 이해하려면 어운 탐지기를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죠? 그러나 지금 이 왓서 어맵이라는 걸 이용하시면 근처에 가면 아 여기가 그 드롭오프 지형이구나, 이쪽이 드롭오프 지형이구나, 내가 올라탔어 예를 들어, 그러면 이쪽에 브러쉬들이 있구나 라고 금방 인지할 수 있잖아. 이런 장점이 있거든요. 브러쉬 있는 건 다 아실 거고, 그 밑으로 드롭오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스트럭처 지형지물이 이 안동호 위수구역, 즉 선상낚시 허용 구간 내에 2700에서 2800여 개의 지형지물이 선이나 도형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뭐, 이 정도 되면은 어디 가서 낚시할 곳이 없다, 이런 말안 나오겠죠, 그죠? 중간중간에 뭐 비어 있는 데는 직벽 구간이라고도 할수 있지만, 사실 아무것도 없다, 지형지물이.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없기 때문에 표현을 안한 거고, 직벽 구간은 그야말로 직벽이기 때문에 표현을 안한 거고, 뭐 그런 뜻이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화살표가 하나 있죠, 그죠? 요거는 그물자리입니다. 그물자리는 현재 있을 수도 있고, 과거에 있던 자리일 수도 있고, 과거에 있다가 폐그물이 됐을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표현을 해놨고요. 뭐 어부들이 이거를 한번 설치를 하고 회수를 해서 또 다른 곳에 설치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아무튼 과거 위성사진에 이게 있었다라는 그 자리를 말씀드리고, 혹시나 지나가다가 지금 현재는 없지만 어군 탐지기에 찍힌다 그러면 그 폐그물이 된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상으로 왓츠어맵에 어떤 것이 들어있길래 뭐이 난리냐, 뭐 그게 무슨 말이냐, 뭐 선이나 도형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 라는 부분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실제 어탐에 나타나는 표시되는 것들을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왓츠어맵 개발자 왓츠였습니다.